아, 벌써 7경기가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경기들이 다 출중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네. 생활체육이지만은 이 나오신 출전하신 분들이 운동을 정말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보람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뻥체육관의 문보람 선수와 그리고 경기체육관의 김바연 선수가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또 화끈한 여성부 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아까 여성부 한 경기에서 앞서 경기에서 굉장히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고양체육관 소속 문보람! 문보람 선수가 소개되고 있고요. 참코너 경주체육관 소속 김가연! 김가연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두 선수 다 링에 올라와 있고요. 관중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조심하라는 이제 주의를 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두 선수 시작부터 경쾌한 스텝을 이제 밝혔어요. 1라운드 시작됐어요. 서로 경기를 빨리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에요, 두 선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여성답지 않게 강렬한 맹카. 원투가 정확하게 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투가 깔끔합니다, 김가연 선수. 네, 지금 문보람 선수가 살짝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다시 지금 밸런스를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먹을 같이 뻗어주기 때문에 유효타를 덜 허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김가연 선수가 공격을 하는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김가연 선수가 좀 더 체급 차이에서 좀 우위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이 정경기에서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자꾸 앞손이 생각나서 네. 앞손의 중요성을 계속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앞손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보람 선수가 쉽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문보람 선수 일단은 바디를 좀 노려보고 있는데요. 지금 김가연 선수가 앞손으로 잡아놓고서는 네. 뒷손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문보람 선수 주먹이 유효타가 나오기가 힘든 부분이 네. 있는 부분이에요. 시야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쉽게 진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헛주먹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조금씩 거예요. 짧습니다. 그렇죠. 주먹들이 다 앞에서 뛰어나가고 있는 거죠. 경주시장 김가연 선수 지금 계속해서 스텝 밟으면서 빈틈 노리고 있고요. 트로피를 수여하도록 앞손을 맞기 때문에 시야가 이제 순간적으로 없어지니까 주먹이 이제 다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타가 비교적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보람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장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1라운드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문보람 선수가 주먹은 좀 많이 허용했지만은 네. 전 경기들과 같이 리치가 긴 선수, 네. 경차 큰 선수가 작은 선수들한테 작은 선수들은 부지런하게 주먹을 3개, 4개 해서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치분이 얼굴을 이렇게 가격을 하면서 좀 정신 차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일깨워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보람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정신 차리자. 그쵸. 이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멘탈, 위닝 멘탈리티를 다시 한번 불어 넣어주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문보람 선수가 떨어지는 실력이 아닌데 자꾸 이제 가다가 멈추고 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또 권투에서 이 복싱에서 또 코치진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신도 일깨워주고 그리고 좀 부족한 점도 이렇게 코치를 해주면서 네, 네 그렇게 선수의 그 위닝 멘탈리티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겠습니다. 2라운드 시작됐고요. 시작부터 코너 부근에서 그렇죠. 강렬하게 지금, 맹타를 퍼붓고 지금 있습니다. 코너 세컨 쪽에서도 계속 들어가라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들어가야지 답이 있어요, 문보람 선수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근데 문보람 선수가 지금 약간 거리 조절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가연 선수가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코너에도 몰리지 않고 돌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선 경기들과 비교했을 때 코너에 지금 김가연 선수가 몰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문보람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링을 활용을 하면서 돌아나오고 있어요. 지금 문보람 선수가 유효타를 지금 몇 번 허용을 했고요. 김가연 선수 스텝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너에 안 몰리고 오히려 또 반대로 문보람 선수가 코너에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가연 선수 체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문보람 선수도 체력이 지금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맞으면 체력이 더 빠진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주먹이 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선수 지금 난타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줘야 돼요. 그렇죠. 문보람 선수 일단은 뒷걸음질 치면서 올라왔고요.
김관 선수는 계속 경쾌해요. 그렇습니다. 홈코너 세컨에서도 바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한번 제대로 걸리면 그렇죠. 김관 선수도 다운 뺏어낼 수 있거든요. 문보람 선수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세컨 쪽에서도 주문이 계속 들어가라고 주문을 하고 다시 있고요. 한번 김관 선수의 훅이 들어갔고요. 김관 선수의 연타가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심판은 일단 중지를 시켰고요. 네, 카운트가 끝나도 네. 종이 울려도 카운트는 그 맞춰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네. 두 선수 굉장히 열정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보람 선수도 그렇고 김가연 선수도 그렇고 좋은 경기를 또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대부분 봤던 경기에서는 네. 이제 두 선수의 느낌이 굉장히 상반된 경우가 많았어요. 네, 리치 차이도 그렇고요.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판정으로 가는 경기도 드물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네. 한 선수가 기량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네. 두 선수는 지금 판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청코너 승! 그렇습니다. 청코너의 김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